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 1%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9위에 태용로직스는 3% 정도 올라가고요. 8위에 KG동부제철, 철강주를 동반 강세와 함께 6%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에 한국조선해양은 13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6위에 네이버는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NC소프트, 4위는 위즈윅스튜디오, 3위는 금호석유, 2위는 셀트리오, 1위 HMM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이 시각 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리니지2M의 해외에서 흥행이 좀 저조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NC소프트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이대로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는 스탑 들면서 트롬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5% 하락이 문제가 아니야. 하방이 열릴 대로 열려있다. 폭포수 금방 쏟아진다. 외국인 1,300억 들어왔다. 이런 경우엔 크게 반등한다. 과감하게 베팅해야지. 이번 노 NC 불매운동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번 주 안에 앞자리 6자 본다. 다들 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지금 하방이 열릴 대로 열려있다. 폭포수가 쏟아진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가요, 전문가님? 폭포수가 쏟아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 NC소프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 업체죠. 시총도 한 20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업체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갑자기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 터질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흥행부진, 두 번째 터진 부분은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탑을 들은 부분이고 게임주 중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리니지라는 굉장히 강력한 또 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방 추세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린처씨라고 하더라고요.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들, 열성 이용자를 말하는데 린처씨들이 떠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 외국인이 1,300억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엔 크게 반등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나요? 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네, 잠정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정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잠정치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끝나고 나서 확실한 그 집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도 실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접근할 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NC소프트를 이 어디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워낙 NC소프트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 면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80만 원 이하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지금은 기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이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 같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다시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어쨌든 뭐 추정치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2천억 원가량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자, NC소프트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이죠. XR 스테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 번 털어놓고 오후엔 100% 상한가다. 이건 경험에 의한 조언이니 믿어도 됨. 조용히 가지. 온 동네 소문 다 안해서 단타만 득실되네. 좋은 주식 다 망가졌다. 사내 판에 괜한 소리 다 신경 쓰지 마라. 1년 뒤 주가가 어떨지만 상상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오후에는 100% 상한가를 간대요. 경험에 의한 조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전문가님? 그렇게 보이세요? 상한가 가기에는 지금 수급이 뚜렷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1,100만 주 거래량이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5개의 5대 창구가 매수 매도 상이야 다 갔기 때문에 일단 급등주 창구는 맞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트렌드는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 상한가다라는 부분은 글쎄요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고 우상향에 대해서는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한가를 예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우상향 흐름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고 이미 지금 신고가를 매일매일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가를 잡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서 목표가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가지.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내가지고 단타 만 득실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조용히 가는 거는 중요한데 네. 근데 전고 돌파할 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색식에 다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 이제 토탈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과거부터 이제 영화에 나왔던 게 뭐냐면 가상 현실을 통한 어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요즘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이제는 게임과 그다음에 현실의 구분이 없어지는 웹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다.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될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 규모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 한번 볼게요. 사내판에 괜한 소리 다 신경 쓰지 마라. 1년 뒤 주가를 상상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자,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5천억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총이 한 3,600억인데 네. 오늘 10%가 갔기 때문에 이제 4천억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 5천억까지는 한 25% 정도 수익 구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12,000원에 25%면은 지금 한 20%면은 한 2,000원에다가 한 5,000원. 그러면은 한 지금 1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7,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의 목표가 17,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박창구 회장의 완승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는 실적에 집중을 하자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이번해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지금 이 시각 갭상승 이후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 달 반 동안 기다렸다. 이제 겨우 평단 왔으니 43만 원까지 홀딩이다. 오늘 좀 올라간다고 파는 사람은 그냥 아예 계좌를 없애라. 놔두면 50만 원은 거뜬한 걸 왜 파니 아까워라. 달리는 버스에 탑승 못하신 분들 저처럼 25만 원에서 딱 대기하고 계세요. 차례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시글 보면 43만 원까지 또 50만 원까지 굉장히 지금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으신데 뭐 지금 증권사에서도 50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석유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이 저평가받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과연 금호석유가 시총 10조를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저는 아직 있거든요.
현재 7조 2천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조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 34만 원 혹은 35만 원 정도에서 목표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아직은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상향을 하는데 34만 원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34만 원 정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아직 탑승 못하신 분들 25만 원에서 딱 대기하세요. 차례 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26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기회를 줄까요? 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며느리도 모른다고. 네. 왜냐하면 갭을 상승을 떴기 때문에 사실은 갭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갭을 메꾸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 안 됐을 경우는 그냥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자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금호석유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즈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이 시각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3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쫄지 마라. 당신의 한 줄을 뺏기 위한 기만책일 뿐. 종가 34만 원, 4월 19일 유럽 정산 승인까지 꾸준히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대놓고 호재를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시초가를 넘겨야지. 얼른 좀 올라갑시다. 33층에 당당히 입성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종가는 34만 원으로 예상을 하신대요. 셀트리온이 그동안 가격 조정을 참 길게 받았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주분들도 오늘 일단 이 종목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사실은 회사는 참 좋습니다. 네. 근데 큰 종목은 바닥 대비 3배가 오고 지금 승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작은 종목은 4배가 오고 승고르기를 하고 있고 초급등 종목 10배가 와서 승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가가 13만 6천 원이었고 셀트리온은 3월 달에 작년 3월이죠. 근데 13만 6천 원 곱하기 3하면 39만 6천 원이 됐기 때문에 3배 평균치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35만 원, 6만 원이 가면 사야 되는 흐름과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흐름이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딪히게 됐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니즈가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종목이 나쁘다는 부분보다는 매도에 대한 힘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탑을 드린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셀트리온 목표가 한번 잡고 가볼게요. 이 종목은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33만 원 지금 부근에서 일부 좀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HMM입니다. HMM이 오늘 이 시각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4%가량 밀려나면서 32,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HMM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3만 원 선 언제 붕괴되냐? 얼른 사고 싶은데 일단 오후장까지 기다리는 중. 어차피 이번 주에 4만 원대는 간다. 무조건 홀딩으로 가야지. 이런 얕은 조정에 넘어가지 마. 급등에는 바닥 다지기가 필수죠.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바닥이 튼튼해야 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HMM이 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끝도 없이 오르다가 오늘 정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른 데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결국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사실은 두각을 받은 건데요. 네.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 기술이 최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각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제조했던 업체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 컨테이너 그 선이 막히게 되면서 그럼 믿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진짜 조선은 한국밖에 없는 거냐 이런 이슈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H&M 같은 경우는 또 신기록 시계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양 옆에 있는 간격을 조금 두고 지나간. 또 신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조선주다 보니까 신용률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11조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리 반영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 그래서 제가 스탑적인 의견을 드렸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선주 또 해운주 함께 지난주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선주만 올라가고 있고 HMM 같은 해운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 뭐 차익 실현을 하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계속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HMM이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 앞서 종목 토론방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마음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신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5G 이슈가 좀 많아서 네. 5G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노와이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글로벌 5G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5G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 때 좀 두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보셔야 될 분이 LTE 스몰셀 관련해서 벌써 연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눌림자리 공략하셔도 될 것 같은데 5만 원자리, 지금 자리에서 한 2% 정도 눌림자리죠. 5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자리 6만 2천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4만 2천 원 제시드리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이노와이어리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5G 관련주들에도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의 목표가를 6만 2천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